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입니다. 네, 지금 저희 아름다운 목수국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현재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에서 테이블을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테이블이 더 필요해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테이블이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죠? 네. 왜 가성비가 있죠? 만들기 편하고, 네, 일단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네,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테이블입니다. 길이가요 3.6m예요. 네. 네, 3.6m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다리를 뭘로 썼죠, 우리가? 네, 벽돌로 저희가 이제 그 틀밭으로 썼던 4인치 블럭 벽돌. 네, 네. 4인치 블록 벽돌, 그러니까 4인치 벽돌을 이렇게 다리로 썼어요.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방부목을 3.6m짜리를 올렸는데, 버전이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방부목은 조금 두툼한 방부목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무거운 화분을 올려놓으려고 네. 조금 두툼한 걸 샀습니다. 가격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차에다 직접 싣고 왔는데, 하나에 57,000원이었어요. 예, 57,000원. 네. 이 두께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3cm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그것도 10cm, 20cm, 한 3cm?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30cm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두께는 대략적으로 3cm. 그리고 길이는 다 이제 통합이 돼 있어요. 3.6m.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12자라고 하는, 예, 그 크기인데, 요렇게 위에는 방부목을 오일 스텐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받침은 싸구려 벽돌로 네.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그래서 위에 이제 분경한 화분들을 위에 올려도 이 무게가 지탱이 돼가지고 이제 나무가 휘지 않게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아래쪽으로 약간 그늘이 지죠? 네, 그늘이 져서 이제 가볍게 가지, 삽목을, 꽃꽂이를 할수 있는 밑에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죠? 네네. 네. 네. 네, 여기 자료 길이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길이가 20, 30cm가 안 돼요. 조금 안 되죠, 그죠? 28cm 정도 네. 되고, 네, 그리고 이 두께는 대략적으로 두께는, 뭐한 3cm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예, 3cm네요. 3cm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방부목 색깔이 원래 이런 색은 아니고요. 원래는 그냥 그 나무색이죠, 나무색, 나무색. 네. 네, 나무색인데 저희가 저희가 오일 오일 스테인을 스텐을 발랐죠. 발랐어요. 제가 이거 좀 공들여서 바르느라고 한두 번, 세번 발랐는데, 오일 스텐을 발라서 이렇게 좀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하나를 만들어 보고 제가 활용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를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먼저 만들었던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좀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4인치 블럭 벽돌을 5개를 놓고요. 그거를 총 하나, 둘, 3개를 놓고 수평을 대충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요 방부목이에요. 57,000원 주고 제가 동네 그 철물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위에는 오일 스텐을 제가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바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음지가 이제 필요한 그런 식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삽목하는, 꽃꽂이 하는 이런 화분들을 아래쪽에 놔서 이제 그늘에 좀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을 저쪽으로 옮기고, 이제 아직 이제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 화분을 쭉 거치해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예,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요거 까마귀칠한 건 뭐죠? 네, 그거는 저기 뭐죠? 그 라카. 락커죠. 이거 누가 칠했어요? 네, 제가 네. 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신나서 막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테이블과 지금 보시는 테이블의 차이는 딱 하나죠. 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벽돌이 벽돌이 까만색. 색칠된 거고. 네, 색칠된 거고.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테이블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벽돌을 예, 고유 색깔을 살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화분들을 쭉 늘어 놓았는데요. 근데 이제 화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제 화분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또 이제 지나가다 발에 걸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더니 여러모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요쪽 라인이요. 요쪽 라인도 테이블을 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첫 번째 버전 말고 두 번째 버전으로 더 저렴하게 만드는 테이블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버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가격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역시 아래는 벽돌을 다섯 장을 똑같이 깔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무를 방부목 중에 가장 어네 저렴한 데크 만드는 네, 네, 데크 방부목. 만드는 가장 저렴한 예, 방부목을 두 줄만 깔았습니다. 두 줄. 이제 네.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6m 3.6m. 12자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두께도 얇고 네, 두께도 얇고 그 다음에 폭도 좁죠? 폭도 좁고 그리고 받침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좀 휘어요. 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금 바위솔 매장처럼 이렇게 바위솔을 좀 올려놓는데 바위솔은 이렇게 엄청 무거운 화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위솔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워요. 그래서 바위솔을 이제 매장에 이제 전시하는 용도로 테이블을 제작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57,000원짜리 두꺼운 나무는 조금 사치고 해서 가장 저렴하게 만들까 해가지고 그때 쓰던 그 오일 스텐을 그냥 그대로 남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 방부복 하나의 가격이 얼마죠? 몇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요게 아마 8,000원인가 그랬던 것 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줄이니까 네. 8,000원, 8,000원이니까 16,000원밖에 16,000원. 안된 거죠. 네. 그리고 벽돌은 아마 한 장에 800원이었을 네, 거예요. 저희 이제 샀을 블록 때는 한 벽돌이. 장에 네. 이제 800원씩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리 하나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네. 16,000원이죠? 네. 그 다음에 방부목 방부목 두 개, 16,000원. 두 개에 16,000원. 그리고 오일 스텐은 26,000원짜리 오일 스텐을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네. 네. 쓰고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그렇게, 가성비 있죠? 예, 저희가 되게 여러 개 만들었어요. 저 앞에도 쭉 네, 얘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해가지고 쭉 네. 해가지고 이제 벽돌의 높이를 가지고 가장 뒤쪽에 있는 예, 테이블은 좀 높게, 그 다음에 벽돌을 하나 빼서 앞쪽은 네 낮게. 개,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벽돌을 하나 또 빼서 세 개씩 해가지고 네. 저쪽 길 쪽에서 이쪽 매장 쪽을 봤을 때 계단식으로 뒤로 갈수록 높아서 이렇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잘볼수잘보 있게 일수 예, 있게. 네. 그렇게 한번 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꼭 매장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바위솔이나 그 다음에 화분 같은 거좀 많으신 분들은 네. 한번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지금 직접 제작을 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 바위솔 지금 연결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경, 분재 화분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받침대를 이제 방부목을요 세 개를 붙여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두 개만 깔았는데
이제 이 화분을 놓기에는 좀 무게가 네, 그리고 작은 것들을 놓으면 사이로 이제 빠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개를 붙여봤는데, 그다음에 두 개씩 깔았는데 지금 여기도 깔았죠. 제가 작업한 흔적 있죠. 그래서 세 개씩 붙이니까 지금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네 방부목을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두꺼운 걸로, 가장 싼거 말고 더 두꺼운 걸로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테이블을 또 제작을 한번 해볼까 지금 해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은요, 또 간단하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네. 지금 이제 직접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게 오일 스텐이에요. 오일 네. 스텐이고, 데크에 이제 그 방수를 위해서 바르는 네. 그런 페인트 같은 거고요. 요거는 철물점에서 제가 여기 현지 철물점에서 26,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엄청 여러 가지, 몇십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제일 무난한 참나무. 네. 예,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은 참나무, 그래서 라이트 오크라는 색을 저희는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방부목 색깔이 이런 색이죠. 네, 네. 원래 방부목 색이 이런 색이고, 자, 여기 위에 한번 비교해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제일 싼 거예요. 8,000원짜리. 8,000원짜리고, 8,000원 맞나요? 네, 8,000원 맞아요. 제가 네. 8,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거는 12,000원. 12,000원. 네, 네. 길이는 똑같이 3.6m고요. 네. 동일한 철물점에서 제가 구입을 네. 했습니다. 길이는 같은데 넓이가 조금 넓고 두께는 2.5cm. 네, 두께는 네. 2.5cm. 근데 보기에 되게 약간 좋아 보여요. 폭이 약간 넓은데 두께가 더 네. 두꺼우니까 이거 그냥 올려놔도 네. 이게 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싸구려 8,000원짜리 했을 때는 네. 올려놨는데 약간 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제가 지금 요거를 칠하기 위해서 오일 스텐을 지금 지난번에 쓰고 남은 거를 지금 이렇게 잘잘 지금 저어서, 네. 저어서, 밑에 가라앉을 수 있어서 잘 저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잘 저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26,000원짜리 하나 사서 뽕을 뽑아서 네. 쓰고, 그러고 다시 한 통을 사서 대략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사용을 한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계속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 1,000원을 써야겠어요. 1,000원. 1,000원. 그죠? 예. 네, 이 이게 붓이 1,000원입니다. 바르려면, 바르려면 붓이 있어야 되니까 1,000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3단짜리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얼마 들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2,400원. 4개니까 9,600원이네요. 네. 그리고 오일 스텐 26,000원 쓰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방부복은 12,000원짜리 두 장. 두 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간 비용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일 스텐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오일 스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좀 묽어요, 느낌이. 네. 네, 이렇게 오일 스텐이 이런 느낌입니다. 네. 발리는 느낌은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저도 발라봤는데, 되게 네. 묽은 물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네. 싹싹 발리면서 칠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묽은 경향 때문에 이제 붓에서 묻혀서 들어 올릴 때좀 똑똑똑똑똑하고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을 네. 하시고. 받침대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는 야외라 막 해도 되는데 좀 조심스러운 데서 하실 때는 받침대를 쓰시면 좋을 것 이게 아무래도 오일 스텐이니까 같아요. 네. 페인트 같아서 떨어집니다. 팔레트처럼 이용하실 게 있으면 덜어서 쓰면 좋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막 써요. 그렇죠. 밖이라. 저희는 네. 그냥 싹 합니다. 싹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테두리도 좀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자, 쭉 발라줍니다. 색깔 변하는 거좀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나무색이 이뻐서 나무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투명한 게 있어요. 아, 투명한 것도 있나요? 네, 투명한 걸 바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고르는데 한참 골랐거든요. 이게 그래도 제일 무난한 거 고른다고 네. 고른 건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오일 스텐은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칠하면 칠할수록 굉장히 좀 두터워지고, 그쵸. 지금은 이제 나무 이제 결이 다 보이죠? 그런데 계속 칠하다 보면은 이게 몇 겹으로 칠하다 보면 이 나무 결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바를 때 하나 또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이 방부목이 이 위쪽이 이렇게 결이 있어요. 결이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부터 뒤집어서 뒤에부터 바릅니다. 뒤에부터 발라서 뒤를 예, 바르고 나서는 또 말려야 되죠? 어느 정도 그쵸? 말리면 되나요? 처음 한번 칠했을 때는 뭐 1시간 안쪽으로 말하는 것 같고요. 네네. 두번 칠하면 더 오래 말려야 네, 좀 돼요. 더 네, 서너 두꺼워지니까 시간 네. 말려야 되고. 말리는데 좀세 시간이 좀 번째 걸려요. 네. 칠하니까 거의 하루 종일, 다음날 아, 돼야지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다 네. 마른 것 근데 같더라고요. 이제 많이 이제 좀 여건이 된다면 많이 바르면 훨씬 더 방수 효과나 색감은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으로 이제 흥얼거리면서 이제 와이프 속으로 칭찬하면서 우리 와이프 정말 진짜 인간성 좋고 예쁘고 아, 어떻게 내가 이런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행복한 응? 강원도 생활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금방 가고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을 해요. 이렇게 또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아지경이 좀 빠지고요. 쭉 바르다 보면 아주 시간이 잘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하는 이제 방법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마저 남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